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우리 김진만 팀장께서는 통신주를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경기 이제가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돈 못 버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꿈과 기대감을 먹고 가기에는 작년에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방어주 를 일부 편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단순 경기 방어주뿐만 아니라 성장성을 갖춘 이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속출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방산주들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죠. 우주라는. 근데 통신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통신이라는 국가 기관 산업에 맞춰서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확장성이 많이 좋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통신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통신주는 이제 잘 버는 시기에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매력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좋은 모멘텀도 많이 확보를 했고 4분기 실적도 컨센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미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대감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다 컨센을 부합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그래도 조정폭이 안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통신주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통신주도 한 3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워낙 주가 상황들이 좀 담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기업을 갖고 있지만은 않아요, 보니까. 기술적으로 분석 좀 해볼까요? 네, 화끈한 네. 종목도 있고 이제 좀 지지부진한 종목도 있는데 먼저 네, 네. SK텔레콤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술적 흐름은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SK스퀘어 병합 이후에 아직 물량이 많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 그래도 윗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 한번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그래도 한 6만 원 중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강도인 KT 보시면은 네. 배당락 이후에 이제 잘 모았습니다. 힘 잘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선이 이제 단기 이평선을 좀 뚫는 단기 골든 클로스 상황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플러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도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래도 매물대, 즉 14,500원대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세 개 중에는 가장 후순위에 좀 이제 공략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 기업들 중에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꾸준히 들어온다 싶은 종목 KT로 네. 보이네요. 네. 네. 저도 이제 KT를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테마주로 좀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료들이 SK나 이제 LG U+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게 지금 이제 K뱅크와 이제 밀리의서재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자회사로 KT가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K뱅크 지분 가치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각을 받으면서 한번 정도 타 통신 업종에 비해서 훨씬 더 재료가 풍부하다라는 좀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유무선 사업의 안정성으로 4분기 실적 또한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같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의 2월에 배당금이 2월 중순 정도에 배당금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배당금이 과연 얼만큼 나올지 유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즉 작년에 이만큼 줬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동반이 가능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 KT를 보고 계신데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매수가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35,000원이죠. 요 직전 고점을 일단은 터치를 한 게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28,000원이죠. 이제 바닥 밑에 있는 밑꼬리 밑 부분이 좀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간으로는 조금 이제 지수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 리치앤콜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